사인하면 네.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승리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경기 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그렇게 싸웠나 믿기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게 레슬링 디펜스적인 부분, 그리고 먼저 레슬링 오펜스 이제 못 걸었던 거, 그래플링 디테일, 그다음 킥 활용도랑 문제점들도 이제 많이 생각이 났고, 더 이제 보완해야겠다. 알고 있었지만 더 이제 분명해졌던 거고, 그래서 뭐 여러모로 좋았던 시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최초 UFC 라이트 헤비급 진출이라서 많은 이제 관심도 받고 어떠셨나요? 네. 한국 최초 라이트 헤비급이라는 생각은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그냥 상대가 오는 거 와서 싸우고 이기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에 의미부여가 됐던 거고, 그런 거 생각 없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글에서 올라온 글인데, 1라운드 상대 선수의 러시가 엄청 났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셨고 기분이 어떠셨는지. 저번에 제가 이제 무필로그 찍을 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상대편 굉장히 터프한 선수고 자기가 이제 자신감이 있는 선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에 분명히 러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제가 조심해야 될 건 어퍼컷, 그리고 상대편이 이제 양욱이 편한 밸런스니까 훅을 치는, 이제 훅을 자주 활용해서 이제 시합을 끝내는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렸으니까 내가 조금 중심을 좀 낮추고 이것만 견뎌내면 나한테 무슨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시작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시합도 아니라 다를까 그렇게 크게 들어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백스텝 하면서 카운터를 한번 꽂긴 했는데 이제 아랑곳 하지 않고 이제 쭉 들어오길래 중심 최대한 바닥 쪽으로 깔고 끝까지 보고 견디자 해서 이거 끝나면 이제 나한테 기회가 올 거다 이런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김도환 선수의 코칭이 좋았다는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많이 도움 되셨나요? 도환 형이랑 이제 작전을 짠 거보다는 우리 팀원들,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 그리고 대표님, 그리고 도환 형,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분이서 같이 작전을 이제 회의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서로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진 시합 중의 작전이었기 때문에, 또 도환 형이 이제 밑에서 목소리 크게 이제 잘 얘기해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세운 작전을 이제 캐치해서 잘 풀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환이 형 이제 목소리 크잖아요. 그쵸. 잘 들리더라고 방송. 네네네. 이전에 이제 대표님, 감독님, 그리고 도환이 형, 그리고 또 준영이 형도 같이 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미 얘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합 때 귀 열고, 그 다음에 시합 전에 뭐 시간은 짧았지만 상대가 바뀌어서, 상대편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제가 부족해서 이제 더 만들지 못했지만은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라운드 이제 극적으로 길로틴 초크 TKO를 거두셨는데, 네. 평소에 자주 쓰시던 기술인가 아니면 좀 준비하셨던 거? 아니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그냥 스파링을 통해서 어중간에 이제 걸리는 그립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그립들을 안 놓치려고 했던 버릇들이 이렇게 이제 초크로 이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상대편 목이 제 팔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거 느끼고, 이거 위에 상대편 뒤통수만 찾으면 이거 압박 들어가겠다 해서 바로 이제 상대편 목 뒤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평소 그럼 연습했던 그런 거가 이제 몸에 익었던 것들이 나온 거네요.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UFC 부산 대회 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도 시합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뭐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몸이 자산이니까 병원 가서 이것저것 이제 검사도 해보고, 괜찮으면 저는 기회만 주신다면은 우리 한국 고향 땅에서 또 시합 뛸 수 있다면 너무 좋죠.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경기에 붙고 싶은 상대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말도 안 되겠지만은 붙고 싶다면 뭐 지안 빌란테? 되게 정적인 선수예요. 보면은 기본에 충실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되게 토박하고 디테일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훨씬 제가 이제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가 잘하는 게 유일하게 기본기라면 그런 걸로 해서 시합을 풀어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안 빌란테 선수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영상을 보니까 세리머니 상당히 인상적이었던데 혹시 준비가 하셨던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나온 세리머니인지? 준비한 적은 없고요. 마우스피스가 중간에 계속 빠졌잖아요. 이 시합 전에 조금 왜 이렇게 헐렁해졌지? 맨날 끼던 마우스피스거든요, 훈련할 때도. 왜 이렇게 헐렁해졌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맞을 때마다 계속, 상대편 이제 펀치력이 좀 이제 좋다 보니까 입도 벌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너무 그게 짜증났어요. 시합 끝나니까 이 마우스피스 계속 빠지면 안 되는데 하다가 이제 시합 피니시 나니까 너무 답답해서 던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박주영 선수가 이제 아쉽게 패배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제 기쁨도 어떻게 보면은 절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좋지 않죠. 그리고 진짜 좀 그래요. 저보다 훨씬 강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했던 형인데 결과가 그렇게 안 좋게 나와서 너무 아쉽고요. 강한 형이니까 금방 이겨내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고 저 역시 질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겨낼 거예요. 이제 경기 직후에 이제 아쉽게도 승장 인터뷰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제 지금 승장 인터뷰를 생각하시고 마지막 한마디 딱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이제 함께 해주셨던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너무 떨어졌던 시합이었거든요. 시합 전에 지지 않을까 이런 게 조금 더 크게 와닿았던 시합이고 저와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이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항상 이렇게 용기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격투기 선수 정도는 아니라 그냥 정다운의 인생에 정다운이 삶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 우리 팀원들, 사랑하는 이제 친구들, 그리고 여자친구 그리고 저와 이제 스쳐 지나갔던 모든 인연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I look at you, you make me blind. Why do you have to be so beautiful all the time? I know I can't be with you. It's killing me to see you with someone else. What to do? Now I'm in the corner and watching you.